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2.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경북 북부에 비가 시작되어서 모레까지 대구 경북에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함이 감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대구와 경북 남부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구와 경주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한때 전라권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문경과 예천 20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중부 지역의 낮 기온 안동 30도, 경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으로는 한낮에 울진 30도, 영덕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